아까 저 중에 한 사람이 에이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그 거짓말 아니요. 당신 뭐 때문에 거짓말 하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일단 한번 단정하고 한번. 그 거짓말로 해가지고 내가 얻을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얻을 게 아니 그건 없는데 그건 없는데 있다고 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이 있나요? 내한테 내같이 성질 급하고 다혈질한테 사기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눈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가 사기치는 그런 사람은 같습니까? 그런데 내가 또 대상자가 뭡니까? 노무현이고 문재인입니다. 두 놈이 다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옷통 벗었다 하면 좀 죽여주라. 좀 죽여주라. 뭐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만히 아무 이득 없이 좀 죽여주라 하는 그런 진짜 정신병자죠. 그래서 정신병자라고 했는 모양인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하늘에서 저를 정말로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런데 저는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리 깊은 동굴이라도 터널이 시작 들어갔다면 나오는 구멍이 있을 것이다. 그 안에서 죽어버리면 그것도 뭐 하늘에 뜨시고 뭐 그것도 뭐 하늘에 뜨시고 뭐 내가 그 내 역할은 거기까지다. 모든 게 운명이다. 그래서 막 술로 술이 들이다 마시고 얼굴에 주독이 피갖고 꽃이 술꽃이 피갖고 그런데 내가 알코올 중독인 줄은 알았거든.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까 알코올 중독 아니라요. 미국에 지난 6월 12일 날 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술로 갔다가 저 내가 독한 술을 내가 안 먹는 스타일인데 한 잔을 먹어도 저 중국 술이 싸고 아주 독합니다. 확 한 목구멍이 화끈화끈한 걸 먹는데 지금 우찌대파 이제 미국에 와서 술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걸로 찾아보니까 내가 얼굴이 바뀌었어요. 주독이 싹 빠져가고 그리고 제가 손도 달달 안 들어요. 이 손도 안 들고 그럼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저 도끼는 다 빠져버렸어요. 예? 그리고 술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라도 들어섰으면 나가는 구멍이 있을 것이다. 비가 와도 가야 되고 눈이 와도 가야 되고 내가 그때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런 맥락에서 6월 1일 날, 금년 6월 1일 날, 첫 방송이 저 김 교수하고 내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내가 무슨 연설을 연설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각본을 잘 하는 사람도 아니고, 즉석에서 그냥, 마이크 들고 오늘도, 뭐, 해가지고 막 열 몇 분을 파켓들을 문재인이 노무현을 뒤졌고 그러면 천번에 이 엉큼 안 했으면은 요 백세 시대에 안 뒤졌겠지. 좋은 거 처먹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자살이든지 타살이든지 뒤졌고 그다음에 문재항이가 모든 그 금을 독차지해가지고 그거 돈을 갖다가 무차별로 뿌려가지고 지금 박근혜를 갖다가 지금 감옥에다가 처발라가지고 그건 아까 저 우리 김 교수가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생략.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람 앞에 등불이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마무리를 하자면 그 원인 제목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시 남구 문현동 1219-1번지 2002년 3월 2일 날 직경 60cm로 지하 안반층 16m를 뚫고 구멍을 안 뚫었다면은 오늘 한국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저 뭔가 저놈이 산발 따라지가 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잔대가리 굴려가지고 온갖 저 관리들을 다 매수해가지고 심지어 헌간에는 저 서울 시내 가면 말이 팽개해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내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200억 석 준다고 200억 석을 대통령을 파면시킨다 하고 오늘 저녁에 저끼리 파티를 했다. 술이 혼약으로 먹었다. 그런데 200억 그러니까 저거 대기금 해놨지 한 5, 6억, 10억 미만이겠죠. 거기에서 뭐 한 보따리 주니까 아니 그러면 또 주는 놈 뭐야 아깝겠어. 돈 사기도 같이 있는 이 전체 액수가 아까 우리 저게 저 3배 조락해 1조는
지금 내가 검찰에서 들었어요. 검찰에 저 벨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명문가정의 자제가 훌륭한 그 검찰 간부가 있어요. 내한테 간접적으로 소식을 전해주는데 검찰에서 조사한 것만 320조랍니다. 320조 원이랍니다. 그런데 이게서 강도는 누구느냐 하면은 첫 강도. 퍼스트. 강도 퍼스트는 누구냐 하면 일본입니다. 피해자는 누구냐 하면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누구느냐 하면은 미국은, 사전에, 의뢰 공장을 찾으러 왔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비밀리에 의뢰 공장 찾는데 30년 세월을 보낸 사람이 미국 정부에서, 그 CIA에서, 그 리차드 로리스가. 그걸 내한테 붙여준 놈이 누구느냐 하면은, 김무성이라고 하는 그 호로 계좌석의 욕을 어른들한테 욕을 해, 죄송합니다. 나쁜 새끼, 그 부산의 그 새끼의 그 엉큼한 그, 저 양아치 같은 저 애비가 저 밀가리, 회장이라고 하대, 조선 현직의, 전담방기. 거기 내가 존경하는 최치한 의원, 국회 오선 의원의, 큰 딸이 최양옥이라, 최양옥이의 남편이 김무성이 그 호로자석이고, 그 다음에, 최양옥이의 오빠가 미국 버클리 대학 나온 뉴욕에 있다 하더라, 워싱턴에 있다 하더라, 그 미국 변호사, 최양이 그 사인이 다 돼가 있다. 리차드 로리스하고 전부 사인이 다 돼가지고 그 문건을 내가 갖고 있다. 그거는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구멍 팠던 장소가 누구냐면은 아까 말하던 김무성이 그 호러 새끼 그 내가 그 저거 조건을 안 설명했으니까 지 애미 조건 그 애미 조건을 하면은 원색적인 인신 공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략합니다. 그 한 아무 그 기절 초공할 텐데 그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그거는 내가 했어도 안 돼. 그 김무성이 그 지역구에 구멍을 뚫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저 2년 중학교 경남 중학교 2년 선배가 김무성입니다. 서로 죽고 못 삽니다. 그 인터넷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챙겨갖고 한번 사진 찍힌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서로 죽고 못 살아요. 그래서 자 문제는 뭐냐면 저는 저 미국에 생전 처음 왔어요. 미국을 뭐 이리 올기라 하는 걸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나는 이 앞에 있는 이 저 미국 시민권자 김 교수께서 내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요 한국에 한 10분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또 피박설 우려가 있습니다. 큰일 나겠습니다. 왜? 다급하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거든. 그 악마니까. 그래서 내가 급하게 미국으로 미국까지 바로 그냥 논스톱으로 와주더라고. 제약이 나는 있는 줄 알았지. 왜? 공항에서 딱 당신은 못 나가요. 경찰이 좀 같이 갑시다. 나 그럴 줄 알았지. 그런데 부산에서 집회하는데 그 현장 문현동 그 거창거리 앞에서 집회하는데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그 경찰들이 한 5, 6명 남았어요. 그하고 나를 강제로 연행하려고 그랬죠. 영장 보자. 나 죄 지은 게 없다. 그 영장 지금 갖고 오고 있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왜? 우선에 그 폭탄 발은 나오고 싶어서 막으려고.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사히 저 존 F. 케네디 공항까지 13시간 만에 바로 내가 왔지요. 그러면 지금 저는 그 몸에 쥐고 있는 돈은 내가 없어도 무형의 재산이 있습니다. 뭐냐? 아까 말한 채, 단행고. 골든 릴리 오퍼레이션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은 이거는 바로 상품이 됩니다. 미국 땅덩어리 넓으니까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 여권은 요새 그 번역하는 사람 며칠만 달라붙어버리고 맨날 방중으로 해가 출판하는 건 출판사만 났으면 문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 할리우드에 뭔가 영화 그 세계적인 영화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이거든 사실 실화거든. 그러면 저쪽에 영화 하면은 나는 그 계약금만 받아도 그냥 나는 그
궁색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거라. 와보니까 그런 깨도 나서는 거라. 그래서 영화가 되든지 뉴스가 되든지 책이 나오든지 해서 미국 시민사회에 문현동 의뢰공장의 찬물 속에 유골이 천 개가 있다. 유골. 조선 징용, 강제 징용된 사람들 유골이 천 개가 있다. 그거는 아주 재미가 있는, 그 내가 알게 된 과정이 재미가 있는 시간이, 뭐, 소상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거 하니까,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명단까지 내가 찾아갖고, 내가 갖고 있어. 국가기록원에서.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그 명단이, 어떻게 그 명단이라고 그렇게 단정하느냐고 묻는답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진해 해군부에, 애정부에 끌려갔던 강제징용자들은 신고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처단했죠. 그 사람은 43년도 봄에 일본 규슈에 사세모라카는 해군기지로 차출대가 또간 하약 발파 기술자, 하약, 그 남북. 그래서 그 사람이 일본에서 사세모에서 해방을 맞이해서 한국에 오는 배편이 없으니까, 전기편이 조금 끊겼으니까 1년 정도 지내서 자기 고향에 왔는데, 해군에 왔는데, 그때는 이미 눈알이 한 개, 오른쪽 눈알이 날라오는, 발파 때 날라오는 돌멩이에 맞아갖고 눈알이 파열되고 해군이. 그래서 그 자기 고향에 오니까 자기 동네에서 세 사람이 갔어요. 진해 해군부에 영장을 받고. 그런데 둘이 집에서 찾아와서 막 팔딱팔딱 뛰면서 말이지, 아이고 우리 아는 어찌됐노, 니는 와 이제 오네 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아니 나는 일본에 있다가 일본서 오는 길입니다. 배가 없어서 이제서 안 옵니까? 하니까, 아니 그럼 우리 아들 요즘하고 우리하고 둘이는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그게 그 사람의 평생 동안의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3교대로 약 1000명이 3교대로 8시간씩 불을 팠다는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저 진동식 씨의, 진동식 씨는 1920년생이에요. 그 부인이 22년생 금봉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첫 알을 놓고 6달 만에 간남제의를 얻고 그 저 남편 불 파는데 내려가지고 그게 문현동. 그런 걸 전부 다 받아놓은 전부 문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문현동에 일제 때 조선 징용자 21살에서부터 약 26살까지의 대체로 아저씨들은 이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서 듣기가 있었을 거죠. 그런데 남북한 공, 그래갖고 징용영장하면 그 피할 길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중국 고무를 수국한다고 그 돌리 보내면은 수국이 그게 헛방이 되니까 그 찾아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그 의뢰공장 속에 뭐라 열어놓고 위에 뚜껑 닫아버린 겁니다. 생매장 한 겁니다. 생매장. 그래서 유골이 그게 죄의 갖고 있다는 사실이 재판을 하면서 나타난 겁니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내가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계속해야 할 거니까. 이거 내가 기가 차. 아니 내가 그 아무리 내가 결백을 주장하고, 아니 내가 결백을 주장하는데 입만 갖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좀 간이 좀 크고, 우리 엄마가 맨날 내보고 하는 거는, 니는 눈이 그리 작아서 눈 작은 놈이 간이 크다 그러더만, 니는 그 무지 그리 간이 크네. 밤에도 막 술, 우리 아버지가 술 받아오라 하고 막 농길로 한 10리나 가서 술 주진자에다가 받아오고, 그러니까 니가 그리 호랭이도 급이 안 나고 그 구신도 급이 안 나나. 아니 나 그거 안 나요. 눈이 작다고 크다고 했는 거야.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너한테 항복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등충이라고 지킨 그게 금이 있다 하는 게 나타나고 나서 독을 하자고. 아까 말이야. 근데 독은 도둑질이니까 내가 찾아내고 10년을 바쳐서 있는 거 없는 거 내가 찾아내고 내가 독을 하는 범죄를 주지를, 그런 내가 뭐. 그래서 지금 내가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지만 16년 동안 다시 거기 리와인드 돼가지고 다시 그 장면이 다시 오더라도 나 안 해요.
또 이런 고생을 하더라 해도 나는 도둑질 안 합니다. 어, 왜? 내가 도둑질 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리고 나면은 우리 자식들은 도둑놈 자식이 됩니다. 어? 후손들이 전부 저 할배 저 도둑놈이다. 금도둑놈이다. 그 말을 나는 그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걸 내한테 안 물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가문을 보는 거고 집안을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되게 많이 보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미국에 요 해결 안 되면은 안 갑니다. 해결돼야 내가 가는데 지금 아까 김 교수 이야기 다시 되풀이 할 필요는 없겠지. 지금 한국이 굉장히 그래서 한국이 망해지고 나면 내가 영원히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각오로서 태평양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아무쪼록 100일만 되면 내 내일이라도 제발 가고 싶지. 그래서 요 LA에서 너무 땅에서 얼마나 그동안에 사실 다 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까만 오늘 모쪼록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까지 관심을 보이고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이게 해결되면은 우리가 또 LA 한 번 더 와갖고 그때는 제가 주체가 돼갖고 파티를 막걸리 파티를 한번 하게 될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 있으시면 한 분이라도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나와서 마이크로 나오셔가지고 방송에 들어갈 때 그런 말씀 주십시오. 가까이 와주세요. 지금 태평 TV의 김일성 교수님과 정충재 선생님의 문영동 부산 문영동 어뢰 금동을 사건에 조금 돼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 잘 들립니까?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태평 TV의 김일성 교수님의 부산 문영동 도금 사건을 처음 듣기 시작하면서 계속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한 사건 사건을 전부 들어서 좀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 정충재 선생님께서 정말 육과 원칙에 의해서 그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하실 때도 좀 의문도 가는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숨이 가는 점이 많아서 제가 관심을 두고 이 사건이 정말 진실이 다 객관적으로 다 드러나고 이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도 저 먼데 오렌지 카운터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의문이 나는 것은 아까도 잠깐 여쭤봤지만 그 정 선생님이 거기에 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정도로 말씀을 하실 때 그 푸대의 그 회사 이름과 또 거기에 그 위치 그런 것도 다 설명하실 때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다 스마트폰도 가지고 되니까 다 그러는데 왜 그 내부에 사진 하나도 공개되는 게 없고 또 거기 그 유해가 천구유해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계기가 되면 그 유해를 하나라도 가져 나왔으면 여러 설명이 없이 이게 확실히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런 점이 부족했나 하는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기 그 미국까지 오셔서 이거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투쟁하시려고 생명을 바치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럼 여기 오시면 그걸 객관적으로 자기 힘이 될 수 있는 그 기관이라든가 구체적으로 거기 뒷받침할 사람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게 원래 한국서 싸우면 그걸 감추려는 세력보다 그걸 파헤치는 세력이 정말 몇 번씩 말씀드렸듯이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그러한 그 힘의 균형이 있어서 이게 진실이 밝혀질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제가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까지 오셔서 지금 투쟁하시니까 그래도 희망 좀 있는 이런 쪽으로 하시는구나 해서 거기에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어요. 이건 두 가지는요.
그 외 증거의 사진이라든가 금덩어리 하나도 못 가져오셨나? 그거 하나 질문이고, 그걸 믿고 와주시면 희망적으로 어떤 기관과 연관해서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 바탕을 가지고 계신가? 그 두 가지가 질문이거든요. 예, 예, 제가 할게요. 제가 저 맨 마지막에 질문부터 할게요. 마지막 질문이 그 뭡니까? 6월? 네. 6월? 네. 마지막 세 번째 세 가지 지역으로 그물 하나도 가져오시면 기회가 아니 그거는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여기까지 오셔서 계속 싸움을 하는 간에 그걸 방법을 구해요. 아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언론이 이 사회의 언론을 뭐라 하느냐 목탁이라고 합니다. 목탁은 중들이 각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정신을 깨우치기 위해서 두드리면 소리가 그 목탁 소리가 멀리까지 나. 그래서 언론을 국민을 깨우다 해서 언론을 그리 하는데 문가가 또는 참여정부 패거리들이 맨 먼저 언론부터 장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론을 전부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언론을 찾아가서 매달리고 해봤자 언론이 전부 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1심, 2심, 3심 재판도 1심, 2심, 3심을 했거든요. 1심, 2심 항소심, 3심 상고심 왜 1심, 2심, 3심 24개월 2년 동안 2년 동안 재판만 했어요. 그런 재수가 드물어요. 재판하는데 2년이 가버렸어요. 만 2년이. 그러면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언젠가는 있을 재심이라는 게 1심, 2심, 3심 다음에 네 번째 재판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재판하면서 써먹었던 재료는 꽝이고 한 개도 별게 없고 억울하든지 말든지 징역 살고 나와가지고 새로운 진실, 사실 나타나면은 재심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이 재심입니다. 그거는 그 시효도 없습니다. 10년 뒤에 해도 되고 1년 만에 해도 되고 20년, 30년, 100년 만에 해도 돼요. 그게 재심인데 이 재심을 하기 위해서 그 구색을 2심, 3심을 갖춰놔야 돼요. 빨리 가려고 하면 편하려고 하면은 2심, 3심 안 하고 징역 1심만 하고 징역 살러 가는 게 그 기결수 징역을 사는 거 가면 좀 편해요. 그런데 저는 그 열악한 부산구치소에서 2년을 삼킨 이유가 언젠가는 있을 그 재심에 대비해서 구색을 가져놓게 됐어요. 자, 그런데 금을 왜 한 쪼가리도 못 넣냐? 한 쪼가리 있었지. 왜 한 쪼가리 있느냐 하면은 250g짜리 한 쪼가리 있지. 그 사진도 책에 다 공개했습니다. 그, 캐러멜 그치. 정육면체. 그 다음에 500g짜리는 징육면체입니다. 그거는 500g짜리는 내가 어디서 봤느냐 하면은 베이징에 가면은 서북 쪽에 가면은 슈엔난부라는 데가 있어요. 학은 남로라는 데가 있어요. 중국말로. 그게 베이징 대학, 중화대학 뭐 이런 다 있습니다. 모의가 있는데 그게 중앙재정대학이라 하는 게 있어요. 그 은행은 만들어냅니다. 그게 가면 대직한 언론 아니 은행원들이 전부 다 모여 사는 아파트가 수천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부 모아놓기 때문에 비교적 조사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게 앞에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아까 금 50g짜리, 250g짜리, 300g, 아니 500g짜리, 250g짜리, 500g짜리 그거 제가 봤습니다. 내가 찾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 얘기 답합니다. 답합니다. 250g짜리 그걸 북 찢으니까 다이버가 내려가서 북 찢으니까 탈로가 250g짜리 금을 한 조각이 갖고 왔어요. 그걸 김성태라는 나의 조수, 그 단 둘이서 했죠. 이루어냈죠. 그놈이, 내한테 와서, 저거 배거리들을 끌고 와서, 부목 백주름이 하고,
다이브 최상훈이라는 자식은 저 옆에서 문산폴에서 딴짓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쪽을 주시하고 있고, 그 김성태가 하는 말이, 형님 우리가 목적하던 일을 달성했는데 금을 찾았다 이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하고 내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나죠. 뭐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회 못이 밝히도록 열 번이고 수십 번이고 앞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경상도 남자들이 성질이 좀 급합니다. 요 두 말 끝에 욕자랍니다. 이 새끼가 인마 그 몰라서 물어 이 새끼야. 몇 번 물어보는 거야? 어? 그러면 나라에 신고해야지 이 자식아. 어? 그러면 너는 그럼 어쩌겠다는 거야? 어? 뭐야? 왜 또 물어? 어쩌자는 거야? 네, 백인 거지. 신고하는 사람 백에 백명, 천에 천명 없습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건데. 그래서 도구를 하자. 도구를 하고 백주름이 저 집적이 금동에 상이 종로 5가에 있으니까 하루 저녁에 500km 정도 빼면은 경찰로, 금은 예상이 없으니까 경찰로 해갖고 야금야금 에이 호러 자식아, 책에도 그랬어요. 이렇게 호러 새끼야, 이 도둑놈이네. 아니 도둑놈을 내가 데리고 일본 동경문도 데리고 다니고 사방팔방 데리고 다니면서 호황을 시게 돼. 이놈의 새끼야, 네 우리 집 아들이 전부 다 법조인 된 아들이라 하는 거 알면서 걔들이 애비한테 임마 쇠고랑 갖고 임마 낙하로 오라고 그러면 임마 굴비 엮듯이 전부 엮이 갖고 임마 해물수발이 있어. 이 새끼 뭘 도둑놈을 만들라고 새끼라고 그래. 어? 이 미친 새끼네 이 개새끼. 내가 도둑놈을 대고 되겠네. 내가 그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것이 뭐냐? 왜 그런 절차가 있었느냐? 그 새로 나타난 두 놈에게 주지시키는 겁니다. 저거 도구를 하자 하면 저 새끼 저건 안 한다. 아, 타내봐라. 보여줄게. 그걸 확인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감은 이슬로 내한테 했지만은, 자기가 찾아놓고, 10년 세월에 찾아놓고, 자기가 산더미 그치 많은데, 있으면은 산더미 그치 많습니다. 왜? 일본이라는 국가가 했기 때문에. 현장 수험인지 모르지만 그 여순항이라는 데가 저 대련에 딸린 거기 군사 한국으로 치면 진해했던 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월은 아저씨가 그 지금 40단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6월은 물속에 있습니다. 의뢰공장의 물속에 있습니다. 16m 되는 물속에 내려가서 6월로 확인하고 여기 저 내려갈 수만 있다면 조망이에다가 하나 이어갖고 올라오지요. 당연하게. 그렇지만은 내가 그 불에 그 땅을 그놈들이 도굴단들이 사버렸어요. 사가지고 그 나를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 3월 2일 날 군영이 완성되고 수직구가 그 땅을 사가지고 나를 옆에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니 탔으면은 이 속에 들어가면 못 들어오게 하고 막는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빨리 좀 들어가게 해다오. 그 내 권리를 인정한다 하면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목이 이용민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7천만 원 빚을 내가. 그런데 그 재판부에서 네 말이 일리가 있다 해서 한 50 통솔을 해가지고 그러면 50%를 해도 너희 둘이끼리 싸우지 말고 상방이 협의해서 이 사람이 정충제를 여기에 들어가도록 하여라 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게 급 4월 한 20일경에 했더니 5월 20일경에 판결이 나왔어요. 한 달 만에 급하다. 그래서 이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청에서 집달간 사무실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강제 집행하는, 거기에서 간판을 썼어요. 이 간판. 요게는 정충제가 한 구경에 들어가는데 방해하면은 안 된다. 방해하지 마라. 하는 그 경고문을 붙여놓고, 간판을 붙여놓고, 다이브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게 형사가 아니고 민사거든. 다이브가요. 참 들어가기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이 비쌉니다. 적어도 한 100만원, 200만원 줘야 돼. 최고로 150만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진주에서 다이브를 구해갖고, 이제 데리고 요게 입간판이 있으니까 들어가려고 하면은,
나트를 갖고 쇠소랑을 갖고 그 다음에 호메이를 갖고 대가리를 쫓아핀다 하고 그래갖고 다이버가 목숨 두 개 아니거든요. 다이버가 돈 좀 버리려고 하다가 100만원 200만원 버리려고 하다가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도망을 친 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시행착오 끝에 9월 6일 날 그놈들이 들어가라고 내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이버를 갖다가 집어였는데 이건 내막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금이 들어, 아까 이 아저씨가 말한 대로 금도 한 조각이는 내 손에는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에도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유골은 내가 갖고 올 수가 없고 재판하면서 유골 말이 나왔고 재판하면서 변호사 반대시입니다. 그런데 내 쪽에서 다이브가 내려가가지고 저 그놈들이 피하는 데 끝에서 끝까지 갔다 왔어요. 한 30m 갔다 왔는데 그 그림 속에 잡힌 게 뭐냐면 사각구리다. 사각구리. 정사각구리다. 그 다음에 구르의 넓이가 1.8m다. 가로가. 세로가 1.8m다.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와 그러느냐 안 그러느냐. 금을 아무데나 숙하는 게 아니랍니다.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 속에 금을 땅 속에 숨기는데 숨길 적에 조직적으로 숨길 적에 아무 구리라고 숨기는 게 아니고 지각 변동이라든지 지진이 나면 1점 가로 세로 1.8m 1.8m 사각구리 절대 변형이 없답니다. 무너지거나 비틀어지거나 주저앉거나 하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데서 알아냈어요. 그래서 금은 딱 세계적으로 숨기는 게 아까 1.8m 1.8m에 숨긴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를 징역을 살릴 적에 이유가 박정희 대통령 이발사 박순희가 판 실패한 굴로 가지고 사기를 쳤다. 그걸 일본 굴이고 금 굴이라고 해가지고 투자자들로부터서 아까 투자금 2억 1500만 원을 빼먹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왜 말이 안 되느냐. 박순희는요 하약을 갖고 팔 수가 없어요. 빵빵 터주는 걸 갖고 못하고 수작업으로 팝니다.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깔짝깔짝하게 귤을 뜯어갑니다. 수작업으로. 뿔에 가라는 기계를 탁탁탁탁 쳐가지고 하루에 5cm 내지 10cm 전진입니다. 그런데 애놈들은 그럴 필요가 있나요? 하약을 터져야죠. 하약을 터져야 각이 지지. 사각이 되지. 혹약을 난포. 자 그런데 이게 구멍이 나타납니다. 구멍이. 하약이 터지고 남은 구멍이. 그걸 하약이 터지고 남은 구멍을 뭐라 하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말로는 잔류홍이라고 합니다. 잔류홍. 그 다음에 일본말로는 아나지리라고 합니다. 아나지리. 하약이 커지면은 그 원 구멍 1m 50 중에서 이달이 남아요. 왜? 폭발할 때 일이 나갑니다. 열이 나갑니다. 요 안쪽에 일할이 남는다. 그런데 그 사이즈가 문제입니다. 이 사이즈, 하약이 군형이 뜨는 게 뿡, 뿡, 뿡 뜰기가 있는데. 지금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 지금 태평 TV에도 그 구멍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약 터진 군형이 직경이 3cm입니다. 3cm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1945년 그 무렵 이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 사이즈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애정대 방구리라 하는 걸 나타내는 문패입니다, 문패. 그래서 그때 그 아까 통영의 다이브 김원택이가 그 내려가서 3cm라 하는 걸 찾아냈고, 그 다음에 안에 자를 집어 이어갖고 안에 구멍이 약 13cm, 15cm 두 개, 13cm. 우리 거의 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아까 말했다 정리하자 하면 사각구리 그 다음에 구리 진행하다가 직각으로 끊어지고 꺾어지고 민간에서는 금강이라든지 단강이라든지 무슨 강산에서도 직각으로는 안 꺾어진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직각으로 끊는 이유가 뭐냐? 그걸 육군사관학교 지하 탄약고 단방 대령한테서 알아냈어요. 군 폭탄을 저장하는 거예요. 폭탄. 만약에 있을 폭발 사고에 대비해서 만약에 직각으로 안 해놓으면 다 날라가 뿐다 이거지. 그러니까 직각으로 하면은 일부만
훼손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굴의 모양, 굴의 생김새, 그 다음에 굴의 그 하약의 유무, 그 다음에 굴의 방향, 그게 전부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이 3시간 반을 뿜었다고 했죠. 박수홍이 굴은 재판하면서 다 나타나죠. 길이가 높이가 1.8m, 넓이가 1.4m 내지 5m. 굴은 사각굴이 아니고 아치, 아치. 왜? 무너지면은 사람이 상하면 물을 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압, 그러고 절벽 밑에는 안 들어갔다. 왜? 지압이 있어서 꺼져기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까 하얀 값도 안 팠어요. 하얀 값도 판 거하고 안 판 거하고 생김새하고 다 틀린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썩은 사법부 판사들은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양심을 찾는 것이 아니고 법과 양심을 갖고 찾는 것이 아니고 왜 문재인이가 시키는데 민정수석이 조정하는데 왜 달콤한 당근을 받아먹어요.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은 당근도 못 먹고 그 다음에 채찍만 맞거든 날라가버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나라다. 그 다음에 문재인의 정체가 공산주의자 일루미나티 예수의 제수이트 이런 게 다 나타나니까 이제 저 그나마 지금 16년 만에 문현동의 금도굴에 탄력을 받고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구나 댓글 올라오고 이제서 퍼즐 게임이 마찬가지네. 저런 새끼 가짜 대통령 저걸 해가 될 기가 난간아서 될 기가 대한민국 망이지. 양식이 있는 분들은 그런 댓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급한 것이 이번 연말이 되면은 공산화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낮은 단계 고려연방제로 합쳐지면은 남북 통합군이 생긴다. 북한 인민군하고 우리 국군하고 막 합해져 버립니다. 개판 짬뽕 비빔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그 안에 저 범죄자를 부산의 문현동의 금덕을 이거는 사실이고 팩트가 설명하고 증거가 그 뭐 내가 오늘 일일이 다 못하는데 그 외환은행의 20조 수표도 공개가 꼬롱이 나고 뭐 별거 별거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저 내가 그렇게 했어요. 저 전자개표기로 가지고 부정 선거를 하고 막 이렇게 저 부재자 선거 이렇게 1,300만 표를 바깥에 했다. 내다봐야 했다. 그래 할 줄이야. 내가 그 태극기 부대의 그 지휘관들 5구 대선에 4대 보내 다 압니다. 보고 그것 갖고는 캐릭터가 약해요. 판사가 가는 게 그 밥에 그 나물인데 전부 문재인이가 전부 다 시키는 돌마이들인데 김명수 대무군장부터서 그 저 오야봉을 칼질 하겠어. 그 안 하니 천부당 만부당이요. 그 뻔할 뻔지 아니요. 부산 문현동 이거는 저 돈을 가지고 돈을 뿌리 일당 제비로 저 촛불을 집회할 때에 3만원, 5만원, 7만원 막 뿌리게 짓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돈이 났고요. 그다고 아까 외환은행에 20조 이 수표 남바가 10개, 10개, 20개 나타나니까 이것만 청문회 하면은 드루킹은 어찌 되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드루킹에서도 그 김경수라는 아니 저 김동원이라고 하는 49살짜리 그 행무소 가치가 있는 그런 아니 그 노무의 죽음에 그 저 문재인이 깊이 갈린 데가 있다고 해갖고 내가 책에서 쓴 거 그걸 뒷받침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하고 뭐 그놈하고 일면식이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좌우간 막 이야기를 나열하려고 하면 이 난감을 세워도 못합니다. 내가 적극 그걸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아저씨가 말씀하시는 내막은 이 아저씨는 미국에 사시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표본 나라에 사시기 때문에 한국의 사정이 얘가 잘 안 되시니까 왜 그런 거 하나 가져가고 그거 하면 되니 언론이 첫째 봉쇄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재간으로 지하 16m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구름 바깥이 돼가지고 바깥이 돼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굴단 두목의 가방을 내가 투자자를 물색한다. 그때는 노무위하고 연결되기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를 들고 그래서 바지씨를 훈련을 시키죠. 내가 그쪽에 보냈어요. 그것이 한 분은 그랬고 한 분은 라스베가스 손 해병대 대령으로 라스베가스 재벌 바치고 재벌로 꾸며가지고 작전을 해가지고 2차에 걸쳐서 내부 문건을 왕창 빼내서 일기장까지 다 갖고 있어요. 일기장 404쪽 일기장
아줌이고 뭐 아까 그 이 아저씨는 뭐 그런 거 없는 그거 다 여기 지금 짊어 지고 올 수가 없었어. 못 갖고 와서 그렇지. 그거 다 있어요. 일기장 거지. 일기장 404쪽짜리 일기장 A4용지 쓴 거지 다 있으면 그 정치인들 이름이 다 나와요. 도굴단하고 연계된 정치인들이 그런 팩트가 없으면은 제가 이렇게 말 못합니다. 왜?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요 정도로 합시다.